야, 너 그렇게 게임에 빠져 있으면 어떡해? 아침에 못 일어나? 야, 열심히 해야 네 선배들처럼 좋은 데 취업할 수 있잖아.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. 너 엄마하고 아빠 생각해야지. 그 친구들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. 아, 이대로는 안 되겠다.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마음밭에 서서라는 책이었어요. 사이다 같은 표현이 있는데 정말 시원함.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. 2019년도 9월 달에 굉장히 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었는데, 사실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저에게 이제 할당되어 있는 지도 학생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는 게임에 몰두해 있거나 아니면 또 성적이 안 나와서 굉장히 좌절해 있는 친구들, 또 아니면 가정 형편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마음에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. 그 아이들한테 마음을 바꿔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어떤 한계가 왔습니다. 그래서 많은 수업, 제 어떤 전공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강의를 할수 있었었는데, 그 친구 상담 시간이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, 저는. 아, 이 시간만큼 정말 하고 싶지 않다. 게임에 빠져있는 친구한테 제가 할수 있는 얘기는, 야, 너 그렇게 게임에 빠져있으면 어떡해? 너 그러니까 자꾸 결석도 하고 그러잖아. 아침에 못 일어나? 알람 시간 맞춰놓고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지. 야, 열심히 해야 네 선배들처럼 좋은 데 취업할 수 있잖아.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. 너 엄마하고 아빠 생각해야지.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. 그게 1년, 2년 지나고 하면서, 아, 이대로는 안 되겠다. 마음에 관련된 책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.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. 제일 먼저 나온 그 제목이 마음밭에 서서라는 책이었어요. 제목이 너무 좋았습니다. 이걸 한번 좀 읽어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좀 마음을 바꾸는 좋은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다.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이야, 사이다 같은 표현이 있는데 정말 시원한 감정을 제가 느껴서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씩 응용을 하기 시작했어요.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. 졸든 아이들이요. 그 마음밭에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전해주니까 자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. 아, 조금 더 한번 더 깊숙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책맨 뒤에 보면 또 시리즈들이 있습니다.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? 마음 파는 백화점. 내가 이렇게 한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시리즈로 산 적은 처음이었어요. 너무 좋더라고요.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씩 응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. 어느 날 이제 거실에 나는 이렇게 죄사함 받았다라는 책이 거실에 있는 거예요. 죄사함이라는 그 단어가 딱 보였어요. 그래서, 야, 죄사함? 너무 재밌잖아요, 제목이. 왜냐면 저는 그 당시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, 주여,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. 늘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. 20년 넘게. 종종 또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. 여러분, 기도할 게 없으면, 저는 죄인입니다. 라고 하면서 손을, 주여, 저는 죄인입니다.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. 그럼 눈물이 흐르거든요. 그러면 마치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된것 같은 어떤 그 감정에 또 쌓여서, 야, 오늘은 또 신앙이 또 됐네. 근데 그 순간이에요. 그 다음날 또 되면 여전히 또 마음은 또 세상 속에 또 갇혀서 편하지 않고.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요.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. 너무 신기했습니다. 그 책에 나와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직접 성경과 대조를 했습니다. 좀 나름대로,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틀에 박힌 어떤 신앙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. 내 원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지만 자범죄라고 그래요. 내 스스로 짓는 죄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헌금 열심히 내고 말씀 읽고 그래야만 해결이 된다라는 그 생각이 20년 넘게 이제 박혀 있었다라는 거죠. 쉽게 생각을 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. 그 책에 읽은 내용이 이제 지식적으로는 분명하게 이해가 됐고 분명했지만 아직 이제 마음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던 거죠. 아,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, 그전에는 다 우리라고만 생각했어요.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니라 나네라는 그 마음으로 내려온 거는 제가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고 정확하게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. 제가 논리전공을 굉장히 좋아해요. 왜냐하면 제가 직업적으로 사실 늘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일에서 원인이 이렇고 결과가 이렇다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, 제가 그간에 그 성경에 대해서 알았던 거라면 늘 원인만 있었어요.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고 늘 불편했거든요. 근데 이 결과를 좋게 얻을 거냐 말 거냐는, 야, 죽어봐야 알지라는 거죠. 얼마나 답답합니까? 기쁨이 없는 거예요. 야, 이게 정확한 결론이 이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, 19절 말씀 사이에 있구나.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다. 더 중요한 거는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저이 얘기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. 제가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1,000만 원을 꿨는데 제가 갚을 상황이 안 돼서 그 친구가, 야, 1,000만 원 갚지 마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고마운데, 제가 그 친구 한편으로는 미안하잖아요. 편하게 못볼것 같아요. 근데 하나님은 이런 저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자유합니까? 그래서 한번더 말씀하시더라고요. 야,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. 아, 그렇구나. 내가 담대함을 얻었네, 이제는. 왜 그러면서 쫄면서 살았지? 이미 다 이루어진 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.
게임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그 전에 했었던 이야기는 어떤 시간 관리 그런 부분에서만 얘기를 했더라면 그 책에서는 명확하게 공감을 했습니다. 그래, 누구나 다 게임에 빠질 수 있고 그 게임이 누구는 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마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예를 들면 야한 동영상을 보는 어떤 그런 일을 즐길 수도 있는 거는 똑같다.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봐라 라는 얘기인 거죠.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표면적인 현상 어떤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책에서는 그래 결과는 다 나쁘다. 내가 저자인데 나부터도 나쁘다. 이 얘기가 저한테 너무 다가오더라고요. 우울증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. 제가 그 친구한테 명확하게 처음에 그랬습니다.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를 나타내게 하게 하려고 너한테 우울증이 있는 거야. 걱정하지 마. 내가 만난 하나님 너하고 똑같이 만날 수 있어. 한 3주 정도 그 친구가 이제 계속 말씀과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. 그 친구도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울증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15년이 훨씬 넘은 겁니다. 너 나한테 자꾸 죽고 싶다,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만은 정확하게 알고 죽어라. 그 다음부터는 죽는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겁니다. 지금은 그 친구가 굉장히 우울증도 좋아지고 최소한 그 자살이라는 생각만큼은 완전히 들어가게 된 놀라운 변화죠. 20년 동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바옥 성사님 전해주신 그 책 덕분에 제가 성경을 보는 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.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는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.